서울시가 사회 진출이 어려운 고립 청년과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는 고립 은둔 청년 232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맞춤형 진로 탐색과 주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구직 단념 상태에 놓인 저소득 고립청년에 대해 진로 탐색과 진로 컨설팅, 마음 건강 상담,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보다 2.6배 이상 증가한 518명의 고립청년이 올해 신청했다며, 사회 진출이 어려운 고립청년에게 필요한 종합 지원 서비스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